국민의힘 안철수 의원과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인은 각각 3선 의원, 4선 시장에 오르며 정치 행보에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벌써부터 차기 대권 주자로도 거론되고 있는데 안철수 의원은 우선 내년 당권 도전이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원경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경기 성남 분당갑 보궐선거에서 민주당 김병관 후보를 25%포인트 차로 여유 있게 따돌렸습니다. 5년 만에 3선 의원으로 국회에 재입성하게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대선 후보 단일화를 이루고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을 맡은 데 이어 집권 여당 국회의원까지 됐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안 의원은 먼저 당내 입지를 다진 뒤 내년에 당권 도전에 나서고 이어 차기 대선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게 정치권의 지배적인 관측입니다. 안 의원은 오늘 당선 인사 도중 현기증 증세로 쓰러졌는데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안정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시장 선거에선 국민의힘 오세훈 당선인이 민주당 송영길 후보를 20%포인트 가까운 격차로 누르고 사상 첫 4선 서울시장이 됐습니다. 중도세가 강한 서울에서 지난해 보선과 이번 지선까지 영거 후 민주당 후보를 누르고 경쟁력을 입증한 만큼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로 올라섰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저한테는 굉장히 사치스럽게 느껴지고요. 지금 산적한 서울시의 현안들이 많은 만큼 정말 열심히 뛰겠습니다. 5당선인의 임기는 다음 대선 9달 전에 끝나는데 4년간의 시정 성과에 따라 대권가도의 명함도 달라질 걸로 보입니다. SBS 박원경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